아직 아쉽다는 분들은 여기 주목해주세요. 매콤달콤한 양념과 싱싱한 꽃게와의 맛있는 조합, 꽃게 무침 레시피도 준비했습니다. 꽃게 무침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매콤하면서도 속살까지 간이 잘 밴 꽃게 무침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탕과 마찬가지로 냉동 꽃게 사용. 살이 단단해서 무침에 더 제격이라죠. 다른 손질법도 비슷. 다만 이번엔 앞서 다리 끝부분을 잘라준 과정을 생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손질 끝인가 싶었는데 때 아닌 간장의 등장? 오! 저게 꽃게를 여기서 넣으신데? 네. 꽃게를 생으로 무치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서 10분 이상 담가놓으면 비린내도 안 나고 간도 골고루 배서 맛있습니다. 10분 만에 비린내 잡기 완료! 간도 배고요. 다음은 꽃게 무침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 만들기. 재료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비린내 잡는 사과, 단맛을 내는 양파와 배. 그런데 이 녀석은 무 아닌가요? 무는 시원한 맛을 내주고요. 여러 가지 양념을 어우러지게 하는 맛을 냅니다. 조미료 없이도 갖은 맛을 내줄 기특한 천연 재료 네 가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합체! 고추장을 쓰지 않아서 고춧가루만 총 8큰술에 다시 빨간 가루? 더 매운 일반 고춧가루하고 청양 고춧가루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 일반 고춧가루 물론 매운맛을 내주지만 일반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음식이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청양 고춧가루를 넣으면서 매콤한 맛을 내주고 있어요.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반큰술, 맛술 3큰술, 간장 8큰술, 물엿 3큰술 모두 넣고 합체! 열심히 저어주면 매콤달콤 입맛 살리는 양념장 완성! 다른 무침 요리에도 이용해보세요. 벌써 마지막 단계! 조물조물 조심스럽게 무쳐줄 일만 남았죠? 빨간 양념이 벌써부터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꽃게 무침은 따로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한 가을 별미 꽃게 무침도 쉽게 끝! KBS